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를 분석했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김재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연구비를 받고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 시절 연고도 없던 전남 신안군 섬마을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묻지마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가까스로 임명되고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결국 임명되지 못한 낙마율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2배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보다는 4배나 높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집계해보니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녹취록이 공개됐고 후보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임명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과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총리. 박근혜 정부 불통 인사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요구해 도입된 인사청문 제도를 한순간에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 총리 서리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장대환 매경회장, 언론사 회장이죠. 예. 요즘도 사석에서 울분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한 후보자들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에서. 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박근혜 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불통.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인사 참사.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 무슨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 아 예. 신뢰가 없으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낙마율입니다. 총리 후보자 3명, 헌재 소장 1명, 장관 4명, 공정거래위원장 1명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9명입니다. 낙마율은 14.5%, 참여정부 때의 3.8%, 이명박 정부 때의 8.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62명 가운데 낙마한 9명을 뺀 나머지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었나?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이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을 스스럼 없이 임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삼성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전... 아, 네, 아니,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어. 저 권역까지. 삼성 떡값 수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정치적 편향성, 거짓말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임명은 강행됐습니다. 낙마자들과 합치면 17명. 전체 후보자의 27.4%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유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 예우와 소득이 쟁점이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과반수인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이 부적격이라 판단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나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모두 11명. 이들 11명을 포함하면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45%나 되는 28명. 이 숫자가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의 실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낙마한 장관, 또 총리 후보자 비율이 과거 어떤 정부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임명이 된 장관들, 또 뭐 총리,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다 낙마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대로 임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지난해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을 때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인재를 못 구합니까? 멀리 넓게 크게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죠. 아주 좁은 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만났다든지 안다든지 혹은 좁은 자기 자문단에서 추천받았다든지 한 데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인재가 없는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이완구 파문도 부실한 사정 검증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청와대 환경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인사 그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3년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후손들이 당신은 대통령 5년 하면서 뭘 남겼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그나마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10명이나 임명된 대통령 특보와 청와대 수석, 정부 부처 차관 등이 그런 경우인데요. 뉴스타파가 이들에 대해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김재춘 신임 교육부 차관입니다. 김재춘 차관은 연구비를 받고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재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영남대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2년 7월 교과서 전문기관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정책 연구 보고서입니다. 교과서 대여제 도입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 모두 53쪽 분량입니다. 김재춘 차관이 단독 연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는 이보다 1년 6개월 전, 2010년 12월에 자신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 교육부에 제출한 교과서 활용성 재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부 영역 보고서와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김 차관은 당시 교육부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보고서의 2장과 3장,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5장, 정책 재연의 내용을 보면 2010년 정부 용역 보고서를 짜깁기해 옮겨놨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연구자를 연구진, 3등급을 3등급, 확대되었다를 확대 도입되었다 등으로 문구만 살짝 바꿔놨습니다. 연구보고서 핵심 논지에 해당하는 제3장은 이전 연구보고서 4장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처나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3장에 나오는 미국 사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0년 연구보고서 4장. 교과서 대여제와 관련해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공립학교와 캘리포니아 노드워프 고등학교 등 미국 사례 세 곳을 설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보고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만 간단히 제시한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2012년 보고서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캘리포니아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엉뚱하게도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공립학교의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2012년 연구보고서 9페이지. 캘리포니아주의 각 학교에서는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 교사들에게 교사용 교과서와 참고서를 배부하고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쓰게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제시해놓은 서약서. 캘리포니아 학교가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교육청의 서약서 양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엉터리 집필은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도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네 번 연속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김 차관은 2010년 보고서를 베끼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자료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겁니다.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참고 문헌에서도 반복됩니다. 2012년 연구 보고서의 참고 문헌. 본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캐나다, 온타리오 등의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역시 2010년 연구 보고서의 참고 문헌을 그대로 옮기면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김재춘 차관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요거요? 예, 예. 요거는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요? 예. 아. 연구재단 측은 자신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세세한 것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위원회에서 이제 전반적인 거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지 어느 것까지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김재춘 차관이 작성한 이 연구 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교육부 등에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교육부와 김재춘 차관에게 연락해 연구비 1,000만 원을 받고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인용과 출처의 누락은 실수였으며 연구 기간이 매우 짧아서 서둘러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몇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전 자신의 연구 보고서를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엉뚱한 도표와 자료를 붙여놓은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연구비까지 받은 행위가 교육 연구자로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김재춘 차관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산행연구 보고서를 요약에 쓰면서 산행연구에 이제 캘리포니아 따로 있고 그 이 양식 메타츠 따로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그렇죠. 그거를 내가 이제 좀 그 정신을 쓰면서 구분을 못하고 같이 그냥 같은 문제를 줬는 게 뭐 제 불찰이죠. 그 부분은 뭐라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그리고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영남대 교수 출신인 김재춘 차관은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선 캠프와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맡아 교육정책을 주도했고 지난 8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명된 대통령 특보들 가운데 왕특보로 불리는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입니다. 이명재 특보는 대검 중수부 이과장 시절인 1989년 전남 신안군 아패도 일대 임야를 샀습니다. 당시 신안군에서는 연륙교 건설 등 지역개발 호재로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더구나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이 특보는 현재 가보지도 않고 땅을 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역개발 호재도 몰랐고 투기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아패읍. 대표적인 섬투기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신안군 일대 섬투기 열풍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88년도 뭐 그때쯤에 뭐 현장 보지도 않고 그냥 도면만 보고 사시는 분도 많고요. 이쪽 신안 쪽 섬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지역부동산에서 거래를 많이 시켰죠. 순전히 그 판매 목적으로 여기가 앞으로 그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지금 뭐 2~3만 원 하던 게 한 20~30만 원 한다. 이런 투기 열풍이 불던 1989년 12월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는 신안군 가룡리 일대 임야 17,000여 제곱미터를 본인 명의로 사들입니다. 당시 그는 대검 중수부 이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이곳 임야를 사들였던 1980년대 후반 신안군에는 연륙교 건설 등 지역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묻지마 투기가 기승을 부린 것입니다. 40년째 아패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당시 투기 열풍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뭐 서울에서 와서 땅도 좀 보고 이랬어요? 뭐 그냥 보지도 않고 서울에서 그냥 지적도 놓고 앉아서 산 놈도 많고 산 사람 있고 밭도 산 사람 있고 전도 산 사람 있고 현재 신안군 일대 땅의 50% 정도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해안 지역은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한때 투기 붐이 일었던 곳입니다. 또 이순재 의원은 전라남도 신안면에 임야 9,000여 평이 있으며 1993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 이순재 민자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안군 땅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특이 의혹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신안군 땅을 사들인 때가 1988년. 이명재 특보가 땅을 매입한 시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투기 열풍이 심해지자 섬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검찰이 나섰습니다. 1991년 검찰은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 4,700여 명을 적발했고 같은 해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섬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같은 해 토지 불법 거래 특별 관리구역, 1995년에는 투기 우려 지역, 2005년에는 외지인의 땅 매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명재 특보는 1993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할 당시 이 땅값을 1,286만 7천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2,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땅값은 훌쩍 뛰면서 90년대 후반에는 3.3제곱미터에 1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 5천은 최고 가격이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만 원도 부동산이면 엄청 겁나게 그때 당시에는 주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 뭐 5만 원, 10만 원. 현재는 투기 열풍이 잦아들면서 3.3제곱미터당 2, 3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취재팀은 이명재 특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을 찾았습니다. 이명재 특보님이 좀 될 수 있어요? 특보님은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바깥에 사무실에 계신 분이요. 수소문 끝에 이명재 특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명재 특보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신안군에 개발 호재가 있는 사실도 몰랐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투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젊은 시절에 이게 예,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닷가라 좋다고 그냥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이 산 건데 퇴직 후에 조그만 절집이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왕특보 대접을 받는 이명재 특보. 그는 검사 시절 오공비리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당대 최고 검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최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고위직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해프닝이 화제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김기춘 실장이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방위사업청장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차 전 의원이 의아해서 자신과 가까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더니 김기춘 실장은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라며 짜증을 내더니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끊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표된 인물은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장명진 연구원에게 전화해야 할 것을 차명진 전 의원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발표 하루 전날 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그냥 수락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명진 스님에게 전화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동안 발표된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렇게 뒤바뀐 사람은 없는 것인지 살짝 걱정까지 됩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는 고위직 낙마율이 노무현 정부의 3배에 가깝고 자진 사퇴에서부터 야당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낸 후보자의 비율까지 합하면 45%에 이릅니다. 검증 없는 수첩 인사의 결과입니다.
다행인 것은 수첩 인사를 도와온 김기춘 비서실장이 드디어 사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 인사를 하지 않도록 막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걸었습니다. 국민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9명이 못 데려오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보내서 사고 나서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우리 은하가 문양재 영양사진도 못 놓고 있습니다. 18살들 그 꽃다운 나이에 성례식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뜨기 살으라고 좀 도와주세요. 이장도 되겠고. 야,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이 시발은 이런 나라. 자기네 자식들이 이렇게 빠져있으면 이기고 있겠냐고, 이러고. 근데 말이죠. 내 딱부라고도 도발을 여러 번을 부르든가 힘이 솟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힘이 솟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